내란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 지금 우리 교민 28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탈출을 위해서 현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르툼의 공항은 폐쇄됐고 육상 루트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젯밤 11시 현재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수단 인접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와 함께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까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시그너스라는 그 수송기가 재작년 8월이죠. 아프간이 이제 수도 카불이 탈레반한테 함락됐을 때 우리나라에 기여했던 그 아프간 그 특별 기여자들을 딱 우리나라로 탈출시킨 그 미라클 작전. 그때도 투입된 그 비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그너스 외에도 전날 오만 살랄라항에서 출발한 청해부대 역시 수단 인근 해역을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청해부대 39진에는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있는데요. 군은 보안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수단 내 우리 교민 철수를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교민이 28명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수단 수도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는 28명의 한국인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자국민을 대피시켰고 프랑스와 영국도 자국민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 여러 나라들도 철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현지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내전이 다시 또 치열해지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 모두 무사히 철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